토론토 유학생님의 사연입니다. 새벽의 비명소리.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항상 섭님의 방송을 보고 있는, 가끔은 라이브 방송도 보는 토론토에 사는 남학생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며 귀신이나 알 수 없는 존재의 기운을 느낀 적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자그마한 일일 것이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의 구조를 설명해드려야 사연을 이해하기가 편해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2층 집으로 1층엔 부엌이 있고 1층과 반지하엔 집주인 가족들이 살고 있었고 2층에는 저를 포함하여 4명이 살고 있습니다. 3명의 여성분과 저와 4명의 룸메이트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생활하는 시간대가 달라 거의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집은 전반적으로 목재를 사용해서 지어진 집이기에 복도를 걷는다고 한다면 발자국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올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오게 됩니다. 다만 이 계단을 밟으며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땐 항상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립니다. 저는 항상 잠을 늦게 자는 야행성 기질이 충만한 학생입니다. 그리하여 어제 저녁 또한 과제와 레포트를 하며 밤을 지새우다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너무 피곤해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기에 좋다면 좋은, 또 나쁘다면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항상 섭님의 라디오를 한두 편 듣다가 잠이 듭니다. 그렇게 어제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살짝 소름이 돋는 상태로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방에서 한 여성분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사람이 들으면 소름이 확 돋는 그러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그러한 비명소리가 1분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소름이 확 돋은 상태에서 제 모든 감각은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청각이 예민해져서 모든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지면 발자국 소리, 목소리 등등의 소리에 평소보다 더욱더 예민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비명소리가 끝이 난 후 1분 정도 더 지났을까요? 갑자기 벽 너머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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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중얼거리는데 아무런 느낌 없이 무감각한 목소리로 같은 말만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림이 끝나자 옆방에 방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중요한 것은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조로 지어진 건축물이고 복도 또한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간다면 발자국 소리가 무조건 들려야 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침대에 누운 채 눈은 제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 귀는 모든 소리에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 후 갑자기 1층 부엌에서 물이 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곤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중요한 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더욱더 몸이 굳어 공포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자 갑작스레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을 서성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성임이 끝나자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제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의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감에 문만을 쳐다보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5분, 10분, 15분 어느 순간 발자국이 다시 움직이더니 옆방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한편으론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자 새벽 5시. 하지만 옆방에서 움직이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소리, 희미하게 웃는 소리 등이 들려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던 걸까요?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시간은 이미 정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씻고 집을 뛰쳐나와 근처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하나 주문한 뒤 탁자에 앉아 새벽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소름이 돋았지만 무언가 찜찜하고 이상한 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어째서 계단을 올라오고 내려가는 발자국 소린 들리지 않았을까요? 어째서 그 여성분은 방에 혼자 있음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했던 걸까요? 어떻게 발자국 소리가 부엌에서 갑자기 2층 복도 끝에서 들릴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오후 3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집주인 아주머니가 계시기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어제 무슨 비명소리 못 들으셨어요? 응? 아, 어제 새벽에? 말도 말아라. 나도 들어가지고 어제 잠에서 깨서 그때부터 그냥 공부하고 있었어. 저 그럼 어제 새벽에 부엌에 누군가 물 트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거 못 들으셨어요? 응? 부엌에서 물 트는 소리는 들은 게 없는데. 저는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만의 착각인가 싶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그 물 트는 소리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제 그 비명소리에 대해서 옆방 분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아, 그 친구 오늘 아침에 갑자기 오더니 나가겠다고 하고선 짐 챙겨서 나갔어. 으스스하게 미소 지으면서 말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했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곤 알겠다고 말씀드린 뒤 제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걸쳐 앉아 다시금 소름이 돋는 것을 참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귀신에 의한 것인지 사람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있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